시작해볼게요. 네. 네, 염. 그러면 건강이나 뭐 어디 아픈 사람 있는지? 난 문제 없습니다. 문제 없고 이상 없고. 응찬이는? 괜찮소. 이상 없고. 나도 약간 마음이 아파 안 된다. 화랑이는? 헷갈렸죠? 아 안 돼 이거 안 돼? 진짜 누군가 하는 말 줄 알고 안 돼? 안 돼. 화랑이 이상 없음. 한민이 형은요? 한민도 괜찮음. 이상구? 전원 괜찮고요. 예스. 데뷔가 1주년이 됐어요. 그나마 기쁘고 말하고 싶은데 뭔가 우리가 많이 성숙해졌어. 맞아, 나도 공감을 하는 게 데뷔 전보다 데뷔 후에 1년이 좀 뭔가 더 두터워진 것 같아. 연습생은 내가 그래도 좀 오래 했어도 이 데뷔는 처음이잖아. 그래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거든 처음에는. 사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막 1집, 2집, 3집 이렇게 지날수록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내 모습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. 어차피 나는 내가 갈 길을 걸어야겠다. 그리고 우리 팀의 길은 우리가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. 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직접 찾고 성장하는? 더 발전하는?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. 1년 데뷔하고 1년 안에 활동을 3번 했고 활동을 3번 했고 새 앨범 다 좀 다른 컨셉으로 우리 아이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 컨셉이 다 달랐잖아. 그치. 어떻게 1집은 악동이었고 악동. 2집은 청량이었고 청량. 그리고 3집은 완전 성숙미, 카리스마, 카리스마 이런 느낌이었으니까. 맞아. 근데 1집에서 3집까지 타이틀곡을 다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우리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? 어울리는 거? 가장 템페스트답다 생각했던 거? 나는 1, 2, 3집 다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. 딱 이 스타일인가 못 고르겠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소신 발언 좀 할게. 아, 네.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악동과 성숙미를 좀 섞은 거. 알 것 같아. 근데 청량한 컨셉은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린 거야 우리가. 청량이. 그래서 계속 도전해 보고 싶어 뭔가. 야무지게 다 할 수 있는 팀. 야무지게. 좋다. 나는 우리가 이런 청량한 걸 하면서 우리의 색깔이 좀 변했다고 생각해. 드래곤이 픽스가 됐을 때 이제 우리 색깔을 하는구나 하고 딱 했는데 활동 막바지쯤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색깔이 맞을까? 라는 생각, 의문이 좀 많이 들었어, 개인적으로. 다 같이 막 뛰어놀면서 이런 분위기가 나는 되게 좋았어가지고. 그치? 청량인데 파워풀한 느낌도 나면서 다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우리의 색깔과 조금 맞지 않나? 나는 아무래도 우리가 청량이랑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. 맞지. 노래를 하고 무대를 하면서 다들 빠져들어가서 뭔가 흡수가 된 느낌이었어. 모두 7명이 다. 인정. 근데 또 그 뭔가 수록곡이어서 아쉬운 노래가 있어. 아 그치, 뭔지 알 것 같아. 뭔데? 난 영의 와일드. 영의 와일드. 영의 와일드. 나도 영의 와일드. 청량한데 뭔가 그 이 청량 뛰어드는 그런 느낌의 청량. 아 처음 들었을 때 오, 이 노래가 너무 밝아. 그런 느낌이었어.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나? 그래서 너무 새로워. 그 너무 fresh해. 청량 얘기 많이 나왔잖아. 청량. 그치? 청량인데 부르면 우리가 신나고. 그치? 자신감이 생기는 그 청량함이랑 세련된 느낌으로 하면 너무 잘할 수 있겠다.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팩이랑 이 모든 젊음을 다 바쳐서 막 뛰어드는 그런 느낌의 청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노래를 딱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. 웅장한 느낌이 막 들었고 뭔가 카리스마 있는 느낌? 영의 와일드가 좀 어떻게 보면 템페스트를 좀 관통하는 노래인 것 같고
앞으로도 많이 보여주고 싶어 이 무대는 진짜. 아, 가능하면. 어 맞아 맞아. 우리도 많은 대중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그런 멋있는 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영예 와일드는 용기랑 희망을 주는 핵이. 그치. 강렬함. 가장 우리스러운 노래이지 않나?